오늘 건물의 최대 장점은 첫 번째로 대구시내 한복판이라 임대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임대수요 충분하고, 두 번째 중심상업지역에 속한 건물로 경폐율과 용적률이 지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로 투자가치도 충분한 곳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은 임대특구에 위치한 매물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에 최적화된 다가구 건물로, 다가구 주택 중에 가장 많은 가구수 19가구로 구성되어 있기에 수익 또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장점을 요약하자면 위치 좋고 투자 가치 충분하고 수익 또한 많이 나오는 매물이기에 이런 좋은 매물은 바로 결정하셔도 되는 물건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중구 완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교동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완전동은 교동과 바로 붙어있는 동네죠.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공평로 4차선 대로변이고요, 바로 뒷길,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면 약 40m 우측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여섯 번째 건물, 우측으로 여섯 번째 건물로서 접근성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카메라 앵글에 바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재개발이 많이 되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정면에도 아파트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바로 도로 건너편에도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또 펜스 바로 뒤쪽으로는 지금 현재 시청 건물이고요, 시청 바로 뒤편에도 또 오피스텔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또 오피스텔 바로 왼쪽으로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바로 40m만 나오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로변에서 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몇 발자국 안 떼면 오는 건물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선호도가 또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이런 건물은 많이 없는 동네로서 정말 임대 특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오늘 건물 바로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이렇게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이동해 보면 서쪽에도 이렇게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4m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통창을 사용해서 이렇게 또 시인성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공평로 대로변에서 40m 거리, 그리고 중앙로역까지는 600m 거리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최대 장점은 첫 번째로 대구 시내 한복판이라 임대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임대수요 충분하고, 두 번째 중심상업지역에 속한 건물로 경폐율과 용적률이 지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로 투자가치도 충분한 곳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은 임대특구에 위치한 매물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에 최적화된 다가구 건물로, 다가구 주택 중에 가장 많은 가구수 19가구로 구성되어 있기에 수익 또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장점을 요약하자면 위치 좋고 투자 가치 충분하고 수익 또한 많이 나오는 매물이기에 이런 좋은 매물은 바로 결정하셔도 되는 물건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금 5억으로 이자 공제 후 순수익 318만원 나오는 건물의 주인공이 되실기에 놓치지 마시고 임장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0대, 그리고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 미니 투룸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원룸 두 가구, 미투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4층 마찬가지로 원룸 두 가구, 미투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1층 보시면 1층 상가, 코너 쪽에는 상가, 부티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도로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6m 남쪽으로 6m 도로 쪽에 이렇게 주차장 진입로가 있는데요, 주차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 서는 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보시다시피 주차가 양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겹주차가 아닌 양방향이라서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전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주차장을 들어오게 된다면 가운데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칠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고 쪽에는 텍스로 시공을 깔끔하게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시내 한복판이라서 앞으로 공실 걱정 없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더욱더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뒤편인데요. 뒤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16년입니다. 그래서 준신축 건물로 손볼 곳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안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오늘 건물 복도 내부 모습과 공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바로 왼쪽으로 청소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사시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시내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정말 세입자분들의 만족도도 좋고 또 주변으로 대구에서 직장군이 가장 많은 동네죠. 그래서 정말 공실이 높다라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인데요. 오늘 조금 저녁 늦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2층에는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이사 나갔던 206호 또 영상으로 비춰드릴게요. 자, 206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반칸짜리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이 스튜디오인데도 부각을 정말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또 이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비춰드리자면 이렇게 현관 공간이 정말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들어오게 된다면 3룸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 우측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남쪽을 바라보는 3웨이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구에는 3룸이 방 두 개에 거실이 있는 걸 보고 3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점 알고 가시고요. 바로 또 거실 앞에는 베란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 문을 열어보게 되면 3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베란다 쪽에 세탁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가스 쿡탑 그리고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왼쪽 방을 비춰드리면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중심 산업지역이고 시내 한복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방방마다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사이즈로는 정말 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별개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우측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넉넉하게 공간이 빠져 있고 환기 습기에 또 좋도록 환기창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스 쿡탑 왼쪽으로 싱크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해 보면 두 번째 방 역시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아마 며칠 안으로 또 충분하게 계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너무 저녁 시간에 와서 정말 화면이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층, 3층, 4층 배열이 모두 동일합니다. 전체 각각 6가구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구상은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바로 또 4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4층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복도 공간이 넓게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크게 불편함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쪽에는 이렇게 통창 상에서 복도 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옥상 올라가서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 주변으로 보시면 정말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기존에 있던 또 아파트들 그리고 오피스텔들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또 주변으로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또 정면에도 15층의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심 상업지역은 지목 중에서도 가장 허용가치가 높은 땅이죠.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오늘 건물은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충분히 나옵니다. 앞서 이제 요약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면 위치, 수익이면 수익, 또 방 구조면 구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 오래 기다려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임장을 권해드리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6가구, 미투 3가구, 투룸 6가구, 3룸 3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8.38제곱미터, 구단위로 83평, 건물의 면적 521.25제곱미터, 구단위로 158평, 사용승인 2016년 1월 22일 상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7억, 융자 6억, 보증금 5억 9200, 인수금액 5억 800, 월수입 618만원에 은행이자 3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31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 5억대로 또 이자 공제하고 318만원, 지금 현재 금리를 6%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익률이 7.5%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약 1%만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은 또 1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이런 건물 시내 한복판인데도 수익이 이만큼 나오는 건물은 대구 시내 어디 가든 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시내 나와 있는 다가구 건물 중에서는 지금 현재 1등 매물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구 완전동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